What's good, family? Hip hop 친구들, it's your boy, 폴양님, aka Unbelievable, coming to you live from Sydney. 오늘은 자기 개발 컨텐츠로 인터뷰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제이지 어렸을 때보다 더 unbelievable한 그런 hustler. 50센트보다 더 대단할지도 모른 그런 사업가. 그리고 우리 한국 래퍼 도끼보다 더 언더그라운드 마인드셋으로 make money money make money money 하는 그런 unbelievable한 사람 한 명 내가 소개시켜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it up for Money Guru. Money Guru, are you there? Hi. 처음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진행해 보는데 이 많진 않지만 우리 그 퀄리티가 아주 높은 폴령님의 구독자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뭐 아르바이트라던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보스도 한번 없어봤고 그냥 이렇게 되게 프리스타일하게 힙합 마인드로 맞아.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정장을 입지 않아. 수트가 없어. 이야. 진짜 이거 누구나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돈을 번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것도 약간 그 인터넷 게임처럼 게임도 일단 많이 해야 실력이 늘듯이 처음 시작하는데 경험이 없이 잘 될 수는 없어.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머니그루님은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저는 보통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밖에 추우니까 밖에 나가면 그리고 내가 신발이 거의 두 개밖에 없는데 그냥 신발 하나랑 슬리퍼밖에 없거든. 슬리퍼 신고 다닌단 말이야. 좀 춥긴 해. 양말도 잘 안 신어가지고. 근데 일단 인터넷에서 돈을 벌려면은 프로덕트가 있어야 돼.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근데 내가 판매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이 상품이나 판매할 상품이 있으면은 그걸 살 사람을 인터넷에서 찾으면 돼. 굉장히 간단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언빌리버블한 이런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렇게 벌써 일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하고 있으면서 회사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이렇게 회사원들이 많은 것 같아. 내 느낌으로 직업을 다니면서 사이드 허슬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 약간 파트타임으로 구로님이 하고 있는 걸 약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 벌리는 돈 자체가 사이드 허슬이야. 메인 허슬로 돈을 못 벌어. 왜냐면은 약간 뭐 운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뭐 시대적인 트렌드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 안목이 없잖아.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사이드로 하는 거 좋지. 왜냐면 내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면은 돈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없으면은 되게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냥 회사가 만약에 6시에 끝나면 그냥 끝나고 집에 와서 인터넷 게임 하는 거 대신에 그냥 뭐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머니그루님은 저 인컴 스트림이 여러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한 탑 3로 뽑으면은 지금 어떤 거에서 그래도 그 괜찮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통 내가 올해 초에 시작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다른 회사, 어떤 회사들에서 물건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나는 판매하는 상품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보통 홍보하는 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품은 만들었는데 홍보하는 게 고민이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를 대신 해주고 거기서 세일즈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일정 커미션을 받게 돼요. 무슨 얘기 질문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탑3. 첫 번째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그래도 괜찮게 돈을 벌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올해 초에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다.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거 좀 잘 되는 것 같다 해서 그거를 좀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좀 올해 좀 많이 받았어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탑3 중에서 첫 번째는 네. affiliate marketing.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 있어요? 두 번째도 affiliate marketing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이것도 아, 전혀 그냥,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이것도 말할 수 없는 뭐 이런 건가 본데? 하고 있는 그게 뭔데? 뭘 파는 거예요? 아니면 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비슷한 거야. 비슷한 맥락이. 이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예를 들어 affiliate marketing도 웹사이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 회원 그 사이트가 회원 가입을 많이 시키고 싶으면 그런 걸 또 어플리트로 준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로 하는 게 그 어플리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그 외국인 친구가 하고 있는 그 웹 서비스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원 가입 유치 두 번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약간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약간 어플리트 마케팅 그러니까 좀 큰 회사들이 자기네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주는 거에 얼만큼의 마진을 주는 거고 팔 때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있는 건 거의 사업이지 알고 있는 분을 아 맞아 사업이라고 볼 수 어 같이 하는 거 두 번째는 사업이고 그럼 세 번째는 맞아 세 번째는 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 유튜브 채널 보면은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마케팅 이 상품 세일즈하는 스킬을 디지털 콘텐츠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이코스 이러닝 코스 이걸 판매하는 것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참 괜찮다. 세 번째니까 약간 난리지를 이렇게 파는 거네. 맞아. 그게 지금 해외에서는 좀 인기가 많고 근데 스캠도 많아. 스캠.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스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래서 나는 100% 리펀드. 환불 폴리시 하고 있어요. 뭐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난 뭐 대학 나오고 다 했는데 그것도 다 스캠이지 뭐 배운 것도 없고. 사실, 맞아. 나 그리고 워크숍 같은 거 엄청 많이 가거든. 돈 엄청 많이 내고 막 3,000불씩 내고 간단 말이야. 회사 돈 써가지고. 근데 가서 배우는 거 하나도 없어. 스캠이야 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스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스캠이라고 하면은 이거 다 나란 거지 다 스캠이지. 이게 에. 배우는 사람의 이 입장에 다른 거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의 문제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잘못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싶어. 이제 약간. 내가 맨날 말하는 약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거든. 마인셋이 제일 중요해.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이 우리 돈을 가져가네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거기서 그 내가 낸 돈만큼의 밸류를 받을 수 있냐는 나에 달린 거지 주는 사람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머니그루님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뭐 취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테고 근데 아 온라인으로 내가 뭘 한번 해봐야겠다 한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 같아. 이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 아 왜냐면은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컴퓨터를 어렸을 때부터 한 15시간씩은 했어요. 컴퓨터를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가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집에서 컴퓨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 프로그래밍, 코딩을 했고 초등학교 때 근데 뛰어난 코더였어. 더 커서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게임 하는 것도 컴퓨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웹서핑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컴퓨터 하는 시간이 많다.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건가 보다. 이런 코딩하고 이렇게 게이밍 이런 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노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게임을 해봐서 아는데 인내심이 엄청 필요하거든. 약간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인내심과 열심이 그래도 뭔가 하나에 빠져서 하는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아 나는 회사에 취업할 게 아니고 내가 혼자서 습득한 이런 능력으로 온라인으로 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저도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 친구 아 내 고등학교 후배 중에 하나가 내 친한 친구랑 친해 나랑은 안 친한 후배인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페이스북 페이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 옛날에 되게 오래전에. 그러니까 1세대 멤버예요 거의. 근데 내가 뭘 부탁할 게 있어서 예를 들어 그때도 이런 상품 같은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세일즈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홍보 좀 해달라고 아는 사람이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를 팔기도 힘든 거를 인터넷에다가 팔로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대형 페이스북 페이지 한번 홍보하니까 그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보통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한 명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원온원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맞죠? 막 많이 만나봤자 다섯 명 만나면은 힘든데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 세일즈 하는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확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그 수입이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때 알았어. 아 이게 답이다. 말이 되네. 그러니까 포텐셜이 그치 포텐셜이 네, 있다 이거지.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사람이 다 하루에 시간이 24시간으로 물리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어.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인터넷에서 알아서 세일즈를 해주는 거야. 회사원들한테는 이게 꿈이야. 어? 자고 있으면 더 돈 버는 거. 맞아.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걸로 많이 예를 들어 보통 이거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배워서 회사원 월급 정도로 벌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대중이 없는 거야. 그걸 계속해도 못 벌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그런 개런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한번 해보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배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 회사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되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거든. 우리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매력적이야. 뭐 하루에 그냥 한 3시간 정도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큰 돈 아니더라도 돈을 한번 조금이라도 벌어보는. 그러면은 회사원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만약 회사원 있는 걸 가장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런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 있겠다. 왜냐면 누구나 나도 지금 해보고 싶은데 사실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런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있어. 나는 이거 사람들을 나는 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재미없는 일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타입이 있어요. 끈기가 있고. 근데 나는 그 부류가 아니야. 그 타입이 아니야. 싫어하는 일을 태생적으로 못해요. 끈기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재미있는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일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내가 그냥 게임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재밌는 걸 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것도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것처럼 비즈니스에 이렇게 조그맣게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막 키우는 거잖아요. 막 회원도, 세일즈 양도 많아지고 뭐 키우는 거잖아요. 회원 수도 많아지고. 그런 맛으로 하는 거지 내가 돈을 쫓아가지는 않아. 이건 그냥 약간 보상 같은 거야, 그냥. 그래서 처음에 이걸 모티베이션을 받으려면은 처음이 원래 제일 힘든 거야. 왜냐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 세일즈가 되게 중요해. 첫 번째 상품을 팔았으면 그 돈이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돈이야. 나도 옛날에 예약 대행업체 같은 거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세일즈를 하고 내가 번 돈이 7000원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 7000원이 큰 돈은 아니어도 거기서부터 내가 계속해서 나도 나 같은 놈도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개를 팔 줄 아는 사람들은 열 개도 팔 줄 알아. 어차피 노력해가지고 많이 하면은 열 개를 파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첫 번째를 파는 게 되게 중요해.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야 역시 머니그루도 우리가 비슷한 연도에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냥 뭐 다 알아들었겠지만 어쩌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잠깐 리캡을 해보는데 처음은 재밌는 일이 아니면은 힘들고 힘든 일을 하면은 성과가 나올 수 없다. 약간 요런 마인셋, 즐기는 마인셋. 요거 좀 좋은 것 같고. 그게 나 같은 게으른 사람들의 유형. 끈기가 없어. 아니야. 근데 끈기 있는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재미없다면 열심히 못할 테고 재미가 없을 테고 그러면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 뭐 롱텀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세일즈의 키. 하나를 팔 수 있으면은 두 개를 팔 수 있다. 두 개를 팔 수 있으면 세 개를 팔 수 있다. 첫 번째 판 그거를 그냥 똑같지만 두 번만 해도 두 개를 파는 거니까. 맞아. 이거 되게 좋은 팁 같고. 근데 마인셋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게 되게 쉽게 들리지만 처음 시작한 게 힘들어. 그래서 이 팁을 하나 줄 수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온라인에서 만 원 벌 수 있다. 이거 한번 이것만 알려주세요. 이것만 해도 만 원은 벌 수 있다. 이런 거 팁. 맞아. 줄 수 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통 사람들이 크게 걱정이
두 가지인데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단 말이야.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그게 없어, 프로덕트가. 근데 이 경우에는 제휴 마케팅,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회사에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는 홍보할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 상품을 자기가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아마존 있잖아.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거여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근데 이제 아마존은 외국 거니까 이거를 지금 이거 근데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뭐 그거는 난 뭐 구독자가 지금 200명밖에 없어가지고. 아 왜냐면 한국 환경이랑 해외 환경이랑 마케팅 환경이 좀 달라. 그러면 그러면 나 이게 한국어니까 그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럼 한국에서 나오는 애플리언 마케팅 있어요? 한국에도 그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그 제휴 마케팅 네트워크 그 플랫폼 업체가 되게 많아. 20개가 넘는데 근데 솔직히 한국 업체에서 하는 상품은 사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 영어가 네이티브인 사람이 무조건 나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시장성도 크고. 근데 어쨌든 상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아무 자본금도 필요 없이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판매를 상품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다 시어리는 좋은데 머니그루는 나 요거는 팔고 있다. 딱 하나 찍어서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난 요거를 지금 팔고 있다.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요런 건 내가 나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에디터 프로그램. 비디오 에디터 프로그램 중에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편집 프리미어 프로로 하잖아요. 네. 프리미어 프로로요, 이거? 네. 근데 그거 말고 그거보다 쉬운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팔고 있고 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 나 진짜 그거 아직 그 머니그루나 리뷰는 못 읽어봤지만 그럼 약간 리뷰 같은 거 하고 뭐 튜토리얼 같은 거 해가지고 관심 있으면 여기 사세요 이런 건가?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쉽다. 근데,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그런 거 한번 써본 다음에 머니그루한테 하나 산 다음에. 맞아. 근데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좀 팔로잉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시작하기가 더 쉽겠네. 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는 정말 떼돈 버는 사람들 많이 봤어.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많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루에 막 1억 버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세일즈 볼륨이 나오니까.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의 정의를 나는 좀 크게 보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적으로 다 구축된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내가 너 걸 팔아줄게 하면 그게 뭐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상품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좀 잘 알고 있는 상품으로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물어봤던 게 회사 다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만 원 벌 수 있다의 답은 모바비만 팔아도 만 원은 벌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근데 나는 그거를 팔지만 사람들 보고 그거를 팔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은 아이템이나 그 프로덕트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내가 그 상품을 잘 알고 있느냐. 왜냐면은 세일즈를 한다는 것은 그걸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니즈가 뭔지 어떤 거를 지금 궁금해하는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이 상품을 세일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영상 편집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Agree.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상품 같은 거를 팔진 않아. 왜냐면은 나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고 관심이 없거든. 그런 뷰티나 이런 거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어. 아마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기 이제 이 인터뷰를 좀 이제 막을 내리며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면 컴퓨터 하나로 사업 시작하기에 제일 쉬운 답변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고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더 배워보고 싶다 이러면 내가 봤을 때 뭐 머니그루 저기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구독하면 되는 건가요? 최근에는 약간 좀 뭐 마인드셋이라던가 좀 재밌는 영상 위주로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의 초반의 동영상들을 보면은 약간 뭐 그런 거를 좀 설명해 놓은 것들도 몇 개 있어요. 튜토리얼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 채널이 지금 홀령님 채널이 약간 힙합으로 하는 자기 개발인데 그런 자기 개발 좀 마인셋 이런 팁도 가기 전에 하나 주고 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개발 마인셋. 멘탈? 멘탈 강화하는 법 이런 거. 이제 멘탈은 강화하는 게 아니야. 멘탈은 이뮨이야. 이뮨. 이뮨 멘탈. 이게 무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첫사랑과 헤어지면은 되게 슬프고 울잖아. 눈물이 나잖아. 이런 과정이 많이 반복되다 보면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 그게 그러니까 그런 멘탈은 무뎌지는 거야. 그래서 많이 넘어져서 자기가 많이 넘어져 봐야 덜 아픈 거야. 나는 그냥 멘탈이 이렇게 생각해. 괜찮은데. 이거는 괜찮지. 그냥 왔다 갔다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꼭 온라인 비즈니스 아니어도 이건 진짜 괜찮은 말이고. 그러면 그래서 첫 옛날에 한국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류라 뭐 이런 말도 있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앞서. 난 언제부터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벌 생각을 하면 돈은 나중에 벌어야 돼.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그중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지 생각만 하면서 돈을 벌라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전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말하고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도 그냥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맞아, 도와주고 맞아. 싶어서 맞지? 약간 그런 게 더 많아져야 되는데 나도 좀 그게 좀 안 좋아. 되게 셀피시하고 사람들이 어쨌든 그건 딱 정확한 것 같고 그러니까 머니그루의 팁은 너무 셀피시하게 처음부터 돈을 벌라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 망한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세상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좀 포텐셜이 있다. 맞아. 오케이.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 사업 시작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아 가능해요. 가능하고 자기가 좋아해야 돼. 돈을 버는 생각보다 그게 재밌으면 돼. 왜냐면 재밌으면 누구나 다 하게 돼서 어차피 다 알게 돼. 재미를 그러면 느껴라. 그게 좀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건지는 어떻게 해야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직접 해봐야 돼. 해보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는 없어.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머니그루 채널에 가면 시작할 수가 있다. 요건가? 아, 또 그것도 아니야. 인터넷에 그냥 뭐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나 제휴 마케팅, 제휴 마케팅 업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그냥 가입하는데 공짜인데 가입을 해서 상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보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왕 초보 기초 단계를 습득을 해야지. 뭔지. 왜냐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도 뭐 CPC가 있고 뭐 CPA도 있고 CPI도 있고 되게 종류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여기 설명해 줄 수는 없어. 되게 디테일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해가지고 만 원 벌 수 있고 만 원 벌 수 있으면 2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벌 수 있고 시작을 하려면은 검색을 해라. 제휴 마케팅을 검색을 해라. 맞아. 오케이. 그 머니그룹 왜? 머니그룹 나 지금 구독자 많이 없어가지고 나 무시하는 건가? 뭐 이렇게 채널 홍보 같은 거 좀 하기 싫은 건가 같은데 이 내가 넘버가 없어도 퀄리티가 높다니까. 아, 내 채널? 아, 왜 자꾸 내 채널 채널 홍보해주려고 하는데 싫대. 아, 내 채널 홍보해줘. 이거 디스리스펙트야, 이거. 아니,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홍보해줘. 머니그룹 들어가면 되는 거야? 뭐, 아이, 들어가면 안 돼. 막 이러고. 아니, 사람들 너무 그 기대를 약간 뭐 헛된 그 환상을 가질까봐. 근데 환상. 난 진짜로, 난 그냥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 머니그룹 채널 옛날부터 난 좋아했었잖아. 나한테 와가지고, 내 폴령님 보기 전에부터. 내가 먼저 좋아했었잖아 옛날부터. 그런데 그냥 재밌더라고. 나는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재밌더라고 그냥. 뭐 오케이 그래 그건 그거고.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중국어 공부한다 그랬나? 중국어로. 중국어 과외 1년 했다고. 중국어 중고 런으로 한번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 페어웰 메시지 하나 하고 끝나는 걸로 합시다. 大家好. 따자하오. 나도 해. 그거 뭐해. 그거밖에 못한다고. 그게 따자하오, 뭐야. 나도 해. 따자하오는. 그거 딴 거 없어? 좀 약간 뽀대나는 거? 아, 그 정도까지 아직 안 돼. 내가 숙제를 안 했거든 항상. 그래요. 그러면 머니그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폴령님의 자기개발 채널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많진 않지만 퀄리티 높은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그래도 머니그루 채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짜이지엔.